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이게 러페 동물병원이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땀이 이렇게 나서. 저보다 큰 사람이랑 오랜만에 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좋은 골프장을 다니면서 싸게 지금보다는 싸게 왜 그렇게 막 치고 다녔는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러브펫 동물병원 최인영 원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SNS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많이 치고 다니시더라고요. 거의 뭐 이번 연도는 거의 골프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동물병원에 대한 그전에는 찾아보면 작년 재작년은 거의 병원에 대한 자료들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80%가 골프더라고요. 아침에 운동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또 주말에는 그리고 골프 치러 가시고 이제 되게 보기 좋았던 게 사모님이랑 같이 아 네네 네, 그런 집사람도 10년을 조르다가 드디어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집사람도 어렸을 때 대학 때 이제 조금 치고 배우다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하고 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같이 이제 다니게 되다 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더 좋아해서 뭐 같이 꼬박꼬박 해서 왜 이 좋은 데를 다니면서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잔소리처럼 듣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치시면은 어떤가요? 장인 장모님 모시고 또 와이프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필드에 나가면은 어떤 기분인지. 우선 뭐 장인어른 장모님들도 워낙 즐기시고 특히 장모님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신데도 화이트에서 치세요. 이유는 뭐 거리가 길고 짧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스윙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점수 상관없이 그냥 스윙하는 게 너무 좋고 공 뜨는 게 너무 좋으셔서 그냥 한 번 더 치려고 화이트에서 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은 그래도 여자 치고는 150 이상 드라이버가 나와서 충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화이트에서 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백순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해저드 앞에서 항상 해저드 스크린 골프에서 쳐도 해저드가 나타나면 항상 아직까지 쫄고 있는 집사람인데 그래도 뭐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혼자 필드 다녀와도 오후에 집사람이랑 이제 혼자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꼭 스크린을 꼭 같이 스크린에도 같이 다녀와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인들이랑 치는 거랑 가족들이랑 치는 거는 많이 다르겠네요. 그저 뭐 경쟁 뭐 내기들 이제 하는데 내기 그런 건 없고 장인어른이 이제 거리가 꽤 나시는 분이셨는데 요새도 많이 줄긴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저보다 더 많이 근데 이제 뭐 어머님한테 들으면 저희랑 갔다 오게 되면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며칠 누워계신다. 제가 우연치 않게 좀 더 거리가 더 나게 되면 그 다음에 힘이 더 들어가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와이프분이 150 넘으면 잘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180, 200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금도 연습하고 계세요? 네 거의 뭐 연습장 이제 같이 다니는데 거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얼마나 이제 넷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거리 우선 드라이버를 많이 치고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요새는 스크린에서 화이트에서 치면 10번 치면 8번 칩니다. 굉장히 고수네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여자들이 이제 짧고 이렇게 또박또박 가니까 아주 잘 칩니다. 스크린에서 흙냄새만 맡으면 이제 해먹어 최 원장님이 생각하는 골프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골프는 이제 되게 솔직한 운동인 것 같아요. 연습을 조금만 안 하거나 필드를 몇 번 안 나거나 하게 되면 단 매주 제가 예를 들어서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나가게 되는데 최소 한 번 정도는 나갔었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제 한 번을 이제 뭐 약속이나 뭐 이래저래 해서 못 나가게 되거나 하게 되면 아니면 연습을 못 하게 되거나 바빠서 하게 되면 괜히 이제 불안하게 되고 스윙이 망가지게 되고 하는 걸 루틴이 깨지는 걸 봐서는 골프는 평생 연습해야 되고 평생 투자해야 되는 아주 솔직한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채원 형님 지금 꿈이 있나요? 미래에? 미래요? 미래의 꿈. 제 미래의 꿈은 이제 골프 인도 연습장을 하는. 어디서요? 아니, 뭐 어디든 뭐 매물이 나와야. 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집사람한테 우리 골프 이렇게 좋아하는데 미래에 이제 저도 이제 눈이 안 보여서 뭐 손이 떨려서 수술을 못하고 진료를 못하게 되면 이런 골프 같은 사업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모든 게 사업이 되면 스트레스다. 즐기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워낙 스크린을 좋아하니까 뭐 스크린을 좀 나이 먹고 하면 실내 집에 스크린을 설치를 하는 게. 아, 실내 집에다가요? 집에다가 하고 싶은 게. 근데 뭐 제약이 많더라고요. 아파트여서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이제 뭐 주택이든 뭐든 하게 되면 꼭 이제 실내 스크린을 갖는 게. 네, 목표이긴 합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사무실 옮기면 연습실 옆에 스크린 골프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인 사무실에 갔는데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연습하는 데 있으면 되게 너무 부럽고 좋더라고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면 와서 뭐 치고 또 이게 좀 다른 매력이잖아요. 아, 그건 뭐 수시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뭐 있으면 또 연습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사람마다 이 다른데 뭐 스크린을 치면은 많이 치면 안 좋다, 필드에 나가서 안 좋다 뭐 이제 되게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제 생각은 최원장님께서는 스크린도 많이 치시고 필드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뭐 장단점이 어떤 걸까요? 우선 스크린은 뭐 이렇게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이 점수가 훨씬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더 잘 나오고 뭐 아직 뭐 필드에서는 싱글을 안 해봤지만 스크린에서는 싱글을 해봤는데 근데 정작 나가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스크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를 내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지인 티칭 프로 얘기로는 스크린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겨울 내에 필드 안 나고 스크린에서 힘 쓰느냐고 폼이 다 망가져서 이제 연습을 시컷 했다고 이제 레슨을 안 받고 이제 스크린만 치신 분들은 스크린에서 이제 완전 이제 달인이 돼서 이제 필드를 나가게 되는데 이제 필드에서는 좀 다르게 물론 그것도 똑같이 맞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망가져서 와서 다시 또 필드 나가서 허겁지겁 다시 또 레슨 받겠다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뭐 스크린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돈벌이의 필수다. 아, 이제 레슨 프로들한테는 돈벌이의 필수다. 좀 스크린 쳐서 망가져야 본인들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거네, 다시 레슨 받고. 그러니까 뭐 프로처럼 폼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뭘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망가지는 거를 중간에 저도 이제 하다 보니 레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레슨을 받아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뭐 스웨이가 된다든지 뭐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뭐 힌지가 간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좀 잡으면 이상하게 안 맞고 하는 것들이 다시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루틴을 프로 선수처럼 하루에 막 천 개, 이천 개씩, 이천 개, 삼천 개씩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모신 게스트 분 중에서 가장 골프의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골프는 별로. 아, 진짜로. 지식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그냥 대충 치잖아요. 그냥 지식 없지만 그냥 막 힘주고 막 치잖아요. 네네. 아, 근데 뭐 이제 지식이 상당하세요. 역시 박사 출신은 다르네요. 아, 저 박사 아닙니다.